헬로 뷰어스. 뷰 오리지널 조립식 가족의 황인엽, 정채연, 배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셋은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한 가족으로 살게 되는데요. 과연 저희가 얼마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뷰 밸런스 게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동생이 없고 누나가 없어서 있으면 제가 정말 잘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빠나 남동생이 없어서 꼭 있었으면 좋겠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매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저는 여동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상해지는데. 그럼 저는 네, 저는 남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3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2살 위에 언니가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잘해줄 수 있고 어디든지 제가 에스코트해주고 데려다주고 귀찮다고 해도 쫓아다닐 것 같아요. 좀 싫을 것 같은데. 좀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그러니까 저는 동생이 있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A를 들면은 아마 이걸 보는 동생이 서운해할 것 같기 때문에 B를 골랐습니다. 스윗한 오빠네. 좋네. 사나와 혜준이가 동갑이고요. 주원이가 동생입니다. 막냉. 아니요. 정신연령은 주원이가 가장 높고요. 어? 제일 높아. 주원이가? 제일 높아. 일단 그렇다고 하죠. 본인 관점으로. 어차피 네, 맞습니다. 막내 온탑이기 때문에. 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100바퀴 뛰느니 눈 감고 사랑해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눈 뜨고 사랑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보고 있는데 보고 있지 않은 느낌으로 사랑해. 아, 미간 보는 거 안 돼. 안 된다고? 미간 보는 거 안 돼. 눈 보고 양쪽 눈을 보고 웃으면서 사랑해라고 해야 돼. 사랑해. 저는 그래도 이게 싫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게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100바퀴를 달릴 수 있을지가 일단 의문이고, 주원이는 혜준이한테는 B를 같이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사나한테는 A라고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나 이거 확실해. 그치, 형제자매는 이걸로 많이 싸워요. 이제 정말 아끼는 옷을 이제 딱 저녁에 다려놓고 이제 아침에 딱 가려고 딱 열었는데 그게 없으면 정말 보고 있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위쪽에 네. 그거구나. 저는 제가 뺏어 입다가 진짜 두들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막 옷 더 사주시고 그랬었거든요. 또 잘 된 거네. 오히려 좀 맞고. 근데 맞았잖아. 아, 그렇지. 그 아파. 아, 그렇지. 형제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식탐이 막 이렇게 있진 않아서 간식보다는 옷이 더 짜증나지 않을까. 그래서 A를 들었어. 이거 없네. 진짜. 우리 이입을 잘하는 거. 어렵다. 어떤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혼나고 있는데 왜 자랑을 하고 왜 내 잘못을 더 감싸줘야지 이걸. 그래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 같은데. 아, 전 둘 다. 경험담. 보고 있나 언니? 아, 경험. 보고 있나? 나의 다른 잘못은. 어쨌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혼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자기의 자랑을 말하는 거는 얄미울 것 같아. 그러네. 자기 자랑거리 말하는 거. 너무하네. 하나, 둘, 셋. 오호, 나쁘다. 어? 그래? 대화가 되지 않아요, 이 둘은. 왜냐면 사나는 똑똑하고 굉장히 지적이고 한 발짝 떨어져서 이 둘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닮았다? 그러면 그게 맞나? 네. 다시 생각해. 다시 생각해봐. 하나, 둘, 셋. 너무 좋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원이랑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사나한테서 찾는다면은 공부를 잘하는 거. 맞아요, 머리. 네. 사나의 머리. 머리? 그 똑똑한 그 냉철한 상황 판단. 실제로도 그렇죠, 그죠? 네. 주원이는 기분에 따라 일콩 투리콩 하는데 사나는? 차분하잖아요. 그런 부분?
그럼 담고 싶은 거 없겠네요? 우선 제가 좋아요. 아니고요. 주원의 그 긍정적인이 좋은 것 같아요. 가볍게 가볍게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 좋은 것 같고, 혜준의 운동신경과 그 혜준의 플러팅? 네, 여기까지만. 아, 네. 네. 감이?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아니지. 네. 이건 안 되지. 네. 너무 안 되죠. 안 되고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저는 극 중에서도 대사가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조립식 가족과 함께한 뷰 밸런스 게임 어떠셨나요? 저희의 풋풋한 모습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꼭 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